걸어서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문화 박물관에서 만나는 메스투어 첫 번째 목적지는 문화유적지의 보고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가면 꼭 봐야 할 건축물이라는 피사의 사탑부터 살펴볼까요? 기울어진 채로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쓰러지지 않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최대 높이는 약 58m, 지름은 약 15m에 무게는 14,400톤으로 추정된답니다. 5.5도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 완공한 피사의 사탑.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게 중심. 물체를 매달거나 받쳤을 때 수평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탑의 받침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받침면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피사의 사탑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 이제 알겠죠? 다음은 에펠탑을 만나볼 수 있는 프랑스로 떠나볼까요? 높이 약 320m, 무게 만 톤에 이르는 에펠탑이 120여 년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각 단이 평행을 이루도록 견고하게 쌓은 덕분입니다. 평행은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요. 만약 에펠탑을 이루는 각 단이 평행을 이루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테죠. 평행임을 확인하려면 두 직선과 만나는 곳에 다른 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각을 보면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이각과 엇갈린 쪽에 있는 엇각이 같다면 평행! 보이시나요? 에펠탑 속 동이각과 엇각이 같죠? 수학의 미가 더해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에펠탑은 프랑스 토목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의 대표 작품인데요.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자유의 여신상의 내부 설계도 에펠의 작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선물로 줬다는 자유의 여신상. 횃불까지의 높이 약 46m, 무게 225톤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 이곳에도 수학 원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에펠탑에서 만나봤던 트러스 구조. 목재나 철근을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설계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인데요. 사각형에 힘을 가하면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 안정성이 떨어지는 반면 삼각형에 힘을 가하면 힘이 고르게 퍼져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자유의 여신상은 피사의 사탑과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건축물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네. 나선형 계단입니다. 나선형? 네, 나선형. 네. 아~ 그래서 피사의 사탑 계단은 294개, 네, 자유의 여신상은 354개. 아~ 네, 이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 아니, 우리 그 달팽이처럼 로고나선, 로고나선 이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긴 나선형 계단은 곡선이 갖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예,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단보다는 적은 면적을 차지해서요, 예,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과학 이런 수학적 설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계단이 아닌 뭐 다른 건축물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충남의 네. 칠갑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나선형 도로가 있습니다. 나선형 도로. 예, 이곳은 예, 깊은 계곡의 표고차가 24m 정도 되고 좀 가파르기 때문에 직선 도로로 만들면 조금 어려워져요. 아, 네, 너무 경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선형 도로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